좋습니다. 왕 좋습니다. 왕 좋아요. 왕종 기타. 왕종기. 야. 왕족기. Gear Times. 네, S57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Gear Times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딱 내 스타일인데. 네, S57. 뭐 까만 웨이플. 네. 피카드까지 까매가지고 아주 뭐 굉장한 네. 포스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S57은 꽤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했었던 S57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57이 진짜 생태계 파괴종이. 네. 2020년 9월에 나왔던 S57 헤비이즈드 모델이 내쉬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직관적 빈티지 직빈 9.5, 9.0 이렇게 나왔고요. 2022년 1월에 했었던 미디엄 에이지드 이게 83점. 이때부터 뭐 스쿼드가 범상치가 않아요. 선생님은 기타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저는 근본 있는 빈티지 근빈. 근빈기. 네, 그리고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 모델 이 샘 59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었던 기타 7월 2022년 7월에 했었고요. 88.33. 여기서 이제 터진 거죠. 여기서 터진 거예요. 네. 아, 저 누구야 이거? 연총이가 92점을 줘가지고. 여러분 사운드는 이렇게 맞추세요. 야, 너 좋다. 잔가시까지 발라낸 순살 빈티지 순빈. 여기서 이제 터진 거죠. 8833. 네. 지금 이게 이 8833이 지금까지 우리 기탐 스쿼드 전체 1위일 겁니다.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기탐 그렇죠. 네. S5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88.33. 이게 지금까지 기탐 최고 점수입니다. 최고 점수.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족족 다 뭐 점수가 너무 심하게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그 브랜드당 한 대로 뺀 네, 거죠. 그 스쿼드를 바꿀 정도까지. 네. 샘 56 모델 빈티지 화이트 모델이 86.5. 청년 기타 순살 생선가스. 3톤 선버스트 모델 헤비 에이지드 87. 그거 아니었어. 스쿼드를 안 바꿨으면 다 내쉬예요. 네. 순살 전유어. 약간 전통의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살 빈티지, 그 순살 생선가스, 그 다음에 순살 전유어, 전유어.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헤비에이지드 블랙. 여기 88. 안타깝게 1위를 못했네요. 네, 블랙 건우 어란 빈티지. 네. 이거는 그 저거 했을 때 프로파일링 했을 때 미국 김건우 나왔었던. 미국 김건우. 다 이래요 점수가. 네. 서프 그린 라이트 헤이지드 모델 84.5. 네. 사계절용 네. 기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타 보보기. 한 줄평은 점점 낮아지는. 네, 한 줄평은 점점 수준이 떨어져요. 네,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 최원석 씨 게스트로 네. 오신 적 있잖아요. 그때 다프네 블루 모델 같이 했었는데 83점 나왔었고요. 포카리스웨트 슈퍼싱싱싱 슈퍼스트렛의 원석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화이트 역시 원석 씨랑 같이 했고 83점. 아이스크림 케이크 지미 맘스틴 지미 앤드릭스와 잉베 맘스틴 그리고 슈퍼스트렛 1차 가공 욕같아 지미 맘스틴 이런 지미 맘스틴 이걸 욕으로 듣는 것도 재능이네요. 지미 맘스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S57입니다. 그냥 레전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미디엄 에이지드 블랙 샘 SAM107 시리얼 넘버 가지고 있고요. 439만원입니다. 가격은 야금야금 모르긴 했는데 여전히 저렴해요.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11kg에 두께는 44+1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애쉬 니트로 셀러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노스웨스턴 하드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넥에 니트로 셀러스 락커 피니쉬 헤드머신은 고도 빈티지 스타일 15대1 기업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크라프텍의 셀프 루브리케이팅 네. 자체 윤활 41.3mm 너비 다다리오의 010 니켈 레귤러 니켈 스트링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원피스 노스웨스턴 하드 메이플 통이에요. 그쵸? 통이에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던롭 6105 네로 돌프레 넥 픽업에는 롤라 블론드 미들의 롤라 블론드 브릿지의 롤라 스페셜 이렇게 해서 네 블블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의 5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고또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가볍고 기타가 되게 느낌이 되게 컴팩트해요. 왕 좋네요. 자, 왕 좋아요. 네, 가운데 픽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마샬로 바꿨고요. 요 4단이 처음 듣는 소리네요. 쇠 같기도 하고 나무 네.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야, 진짜 좋네요. 네. 듀얼리스트고요. 데드락이고요. 좋다. 아, 이게 왜 좋지? 그렇죠. 뭐 1등 기타니까요. 1등 기타니까. 왕 좋습니다. 왕 좋아요. 왕 좋은 기타. 왕 좋은 기. 야. 왕 좋기. 좋다.
전도덕이도 없고. 네, 정말 기본기가 훌륭합니다. 아, 죽인다. 네, 반주 한번 쳐볼게요. 와우.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1등 기타다운 위엄을 보여준 그런 사운드였고요. 좋네요. 좋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데이빗 길모 아니에요? 데이빗 길모. 그러게요. 데이빗 길모 스타일이니까. 까만색이다. 블랙 플로이드 드리겠습니다. 블랙 플로이드. 네. 알겠습니다.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 아니고요. 블랙 플로이드. 뭐 줄 게 없죠. 없죠. 뭐 점점 없어지죠. 네, 이거는 그냥 뭐 기타 1등 기타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왕의 귀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왕이죠. 네. 네. 바로 스쿼드. 얘는 다 왕이야?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4.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 평균은 83.5.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정말 좋은 기타예요. 예. 네, 진짜 좋은 기타입니다. SO7 미디엄 에이지드 블랙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같은 SO7입니다. 미디엄 에이지드 데저트 샌드. 정말 사막모래 색깔 같은. 저것도 아주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타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대장 기타 O7의 다른 컬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Everyday 기어 타임스.